사실 비만 다이어트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네, 건강 이슈인데요. 우리가 비만은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많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근육질의 사람을 보고 비만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비만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이걸 내 몸에서 내보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 국민의 33%,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비만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도 많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만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홍철 선수하고 딸 그 여서정 선수가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홍철 선수가 본인의 현역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몸무게를 유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솔깃하게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나 본인의 몸무게를 오랫동안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우리가 동일한 양을 드시고 운동을 동일하게 한다고 해도 근육량이 줄고 그리고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비만한 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을 꼭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저는 비만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할 수도 있고 또한 출산 후에 저도 사실 임신하면서 20kg가 늘어서 그거를 빼느냐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니면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오면서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른 다 요인들도 다르고 그리고 워낙 단기간 내에 뭐 10kg, 20kg 뺐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빼는 것은 사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내가 생활 속에 유지하고 그것을 내 몸무게로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건국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는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당뇨병 전 단계이지만 조금 체중을 감량하면 혈당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분들이 찾으시고요. 또는 수면 무호흡이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들, 무릎이나 이제 발목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도 비만을 잘 조절하시면 가지고 계신 질병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개인에 맞는 그리고 또 건강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질병력 그리고 생활 패턴들을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비만 관리를 하시고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비만은 병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도전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